우와, 이게 뭐냐고요? 네, 칼로볼이에요. 칼로볼. 네, 이게 전자레인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초 간단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거. 네, 이게 탄수화물을 네, 밥한 공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한 공기 다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아니고 저탄수화물. 네, 반 공기 먹은 게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칼로볼입니다. 와, 엄청 좋겠죠? 이렇게 뚜껑. 이거는 외피 뚜껑. 이거는 내피 뚜껑. 이거는 내피. 이거는 외피 뚜껑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세척해가 왔습니다. 네, 컵은 여기다가 3컵까지 가능하고요. 이게 한 컵이 1인분입니다. 2컵하면 2인분, 3컵하면 3인분이죠. 그리고 여기 불리는 거는 20분 정도 꼭 불려주시고요. 물 높이는 0.3cm를 물을 넣어주시 그 여기 물 놓고 요 높이를 물 넣는 높이가 0.3cm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요. 네, 12분 맞추어서 돌리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실 때는 요거로 꺼내시고요. 바로 뚜껑을 띄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 놔두었다가 네, 드셔야 됩니다. 자, 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세요. 딱 소리 나죠? 이렇게 딱, 딱 소리 나게 잠가야 돼요. 자, 이렇게 꼭 이렇게 잠가 착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오, 밥 보세요. 우와, 밥 한번 보세요. 우와, 밥 너무 잘 됐어요. 우와, 우와, 진짜 밥 너무너무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물이 있어요. 물을, 네. 이게 무슨 물이냐. 요 물이 탄수화물, 빠져나간 물이랍니다. 요거를, 요 물을, 그냥 이렇게 버려주세요.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이게 탄수화물. 자, 이렇게 해서, 갓 지은 밥. 너무 좋겠죠? 네. 자, 우리 사이 제일 먼저 시식을 합니다. 자,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 아, 맛있답니다. 네. 다이어트 때는 쌀밥 충분히 한 그릇 실컷 드셔도 먹는 거는 반 공기 먹는 효과가 나는 밥솥. 너무 좋죠?